네일샵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일샵을 창업할 때 전편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2천만 원은 2천만 원을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2천만 원에서 1,300 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1,70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샵 빌리는데 월세 보증금이죠. 보증금이 500만 원인가 나갔고요. 근데 나머지 그 책상 구입하고 의자 구입 비용, 그다음에 뒤에 그 조그마한 샵 이게 진열대 그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그 비용이 한150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자질구레한 이 모든 제품들, 그게 정말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작은데 금액은 비싸더라고요. 이 네일 비용이, 이 제품 비용이 굉장히 좀 고가예요. 일반적으로 피부관리실이나 헤어샵 같은 경우는 국산 제품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들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17년 전에 이 창업을 할 때, 18년 됐는데, 창업할 때만 해도 네일 제품이 국산은 별로 없었고요. 다 수입이었어요. 수입이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매니큐어 하나 가격이 도매가가 13,000원 정도였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비용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 매니큐어부터 다 모든 비용을 하니까 제가 500, 한 150, 650에다가 나머지 한 400 정도를 제품을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왜 1,600 정도를 남겨놨냐 하면, 1,600, 1,700 정도를 남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네일샵을 차릴 때만 해도 이 충청권, 대전 지역에 네일샵이 3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네일샵을 오픈을 하게 됐는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좀 아시니까 찾아오시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런 걸 누가 해?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시선으로 지나갔거든요. 하물며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조차도 저를 피해서 뺑 돌아서 피해 다녔어요. 저희 샵에 오면 괜히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들어와야 될까봐 저를 피해 다닐 정도로 그때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샵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에, 저도 하지만 정말 잘하시는 실장님을 한 분을 더 데려다가 같이 했어요. 그 실장님을 6개월만 저희 샵을 이게 돌봐주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직원 봉급이 30만 원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이런 직업들이 원래 기본급이 되게 약해요. 기술을 전수하기 때문에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을 줬어요. 선생님 6개월 동안 월급이 6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은 그 선생님 비용이었고요. 나머지 비용은 그 직원들, 만약에 영업이 안 됐을 때 직원들 비용은 나가야 되잖아요. 직원들 비용, 직원들이 6개월 동안 나갈 월급. 네. 그러면 350, 355, 368, 180만 원. 180만 원, 600만 원, 그럼 780만 원이잖아요. 그 780만 원에 그 다음에 월세. 월세 그 당시에 30만 원씩 냈거든요. 그러니까 월 30만 원씩 나갈 비용, 6개월 동안. 원래는 1년 이상을 내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그 디파지, 돈을 더 여유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딱그 부분만, 6개월 여분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6개월을 어떻게든 나는 버티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업을 할 때, 내가 샵을 차릴 때, 가게 자리를 먼저 보죠. 네. 내가 어떤 가게를 차릴 거냐, 그걸 먼저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가게 종류가, 이길 옆에 이렇게
길 옆에 있으면 로드샵이라고 해요. 예, 길 옆에 이렇게 가게가 있는 거는 로드샵. 그 다음에 상가 안에 이렇게 상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상가가 모여 있는 이런 상가들. 다 문을 잠글 수가 없잖아요. 단체로 문이 하나니까. 문 하나에 이렇게 샵들이 모여 있는 이런 거는 이건 오픈샵이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요. 오픈샵이고요. 그 다음에 예, 샵인샵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예전에는 옷가게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옷가게나 예, 여자분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 예전에 찜질방에서도 네일샵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찜질방. 또 피부관리실에도 있고요. 이런 안에 미용실, 옷가게, 찜질방, 뭐 피부관리실 이런 샵들 안에다가 조그맣게 테이블 하나 놓고 하는 거를 샵인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샵인샵. 샵 안에 또 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샵인샵. 그다음에 로드샵, 오픈샵. 이세 종류의 샵이 있는데요. 로드샵을 선택을 할때 대부분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로드샵을 많이 원해요. 근데 로드샵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이나 이 정도 이제 동네 중소도시. 중소도시의 로드샵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대부분 뭐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좋지 않아도 3천. 3천에서 5천. 아니면 좀 저렴하면 2천, 1500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세가 이제 비싸지는 거죠. 월세가 50에서 뭐 300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일샵 해 가지고 그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제일 손님이 많고 한다고 한달 매출 버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생각해서 내가 한 달에 나가는 비용, 직원을 두지 않고 나 혼자 했을 때 나가는 비용, 손님들이 와서 커피 마시고 전기요금 나가고 월세 나가고 그런 비용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월 100만 원이 넘으면 사실 조금 힘들어요. 혼자 하는 분들은. 그래서, 100만 원 넘어가면 자기가 그만큼 덜 가져가는, 부분인데, 100만 원 이상, 로드샵도 그렇고, 모든 샵들이 100만 원 이상, 특히 로드샵은 맥시멈 150. 그리고 로드샵이라면 그래도 직원이 한 두세 명은 더 있어야지, 될수 있는 그런 위치여야 되는데, 로드샵을 차릴 때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주로 우리가 차리는 부분이 역 근처, 지하철역이나 역 근처, 또 터미널 옆에, 또는 또 시내 한복판, 이렇게 이제 로드샵을 많이 차리거든요. 동네에서도, 뭐, 면단이나 또는 뭐 시단이, 구단이, 이런데도 그 중심가라는 게 있거든요. 중심가 근처에 로드샵을 차리느냐, 아니면, 로드샵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로드샵을 차리느냐, 또는 주택단지들 많은 곳에 로드샵을 차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유형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 근처나 또 터미널 근처 이런 데는 손이 빠르고 행동도 빨라야 되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좀잘 먹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는 이제 구단이 이렇게 이제 조금 그좀 번화가 그런데 로드샵을 차리는 경우는 약간 재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30대에서 40대 그런 분들이 많이 차리시죠.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나 또는 뭐 이렇게 주택지 밀집지역 이런 데다 차리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젊으시거나 돈이 조금 덜 들어가니까 그런 쪽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로드샵은 어쨌든 그 차리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샵을 인수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경우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어차피 또 인테리어를 다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고, 이제 최대한 그 비용을 좀 줄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삿짐을 이렇게 들고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 붙박이 형태를 하다 보면 내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붙박이 형태를 하면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놔두고 가려면 아깝고, 그런다고 그 다음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으면 좋지만, 거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들고 갈수 있는 형태의 제품들을 갖다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용도 그한 달에 150 이상 넘지 않게끔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그리고 이제 로드샵은 어느 정도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하시니까 그런 건 계산을 하시고 하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로드샵을 할 때, 월세 빼고,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을 빼고 월세로 1년, 2년 동안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의 여유분. 내가 만약 2년 동안 월세랑 계산해서 한 1,500이 들어간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여유 자금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대부분 그 1년치 여유분을 더 갖고 시작을 하시죠. 항상 여유 자금이 없으면 내가 너무 허덕거려요. 그리고 카드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카드는 그 바로바로 들어오지만 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4,900이 넘어가면 간이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저절로 10%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완급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객들하고 상대하다 보면 조금 뭐 이런 그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고객들도 알아서 이렇게 현금 주시고 현금 영수 좀 끊어드리고 이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최대한 내가 이 완급 조절이 일단 금액적인 부분은 완급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 예. 그런데 장사만 잘 되면 뭐 일반 과세든 뭐든 다 괜찮습니다. 뭐 넘어가는데 뭐 어때요? 돈 많이 버는데. 예? 뭐 보니까 세금 많이 내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 여유 자금은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샵 같은 경우, 제 가게가 오픈샵이거든요. 큰 넓은 샵그 가게 안에 상가 안에 조그마한 가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안잠 거예요. 네, 문을 안 잠글 수밖에 없죠. 여기 오픈되어 있으니까 천으로 한다거나 저는 이제 문짝을 달아놓고 하지만 위에 천정은 뻥 뜨여 있어요. 사람들 소리가 다 들려요. 예. 네. 근데 이거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보호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좀안 좋은데, 여기 상가 안에 오시던 분들이 한 바퀴 돌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가게세가 또 일단 저렴해요. 오픈 상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대부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예, 대부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곳은 한뭐 15만 원에서 비싼 곳은 50, 80, 뭐 100까지도 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시는데, 이 오픈 상가를 얻으실 때도 되도록이면 주변에 은행, 또뭐 화장품 코너, 또 미용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좋아요.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지요. 그런 게 좋고, 근처에, 아파트 세대가 적어도 한뭐 800세대 이상, 또는 뭐 아파트가 단지가 몇 단지가 있고, 이런 정도로 되면 더 좋죠. 이런 오픈 상가에서 일을 하시면, 부담이 좀 적어요. 관리비를 그 대신 내긴 하지만, 관리비랑 전기요금 이런 게좀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게 상가 유형이라서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관리비랑 뭐 하다 보면,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월세 나가고, 그러면 한 60만 원 잡아야 되겠죠? 60만 원에 그다음에 뭐 손님들 와서 사용하는 먹고 그러는 커피 뭐 기타 등등 그런 비용들 생각하면 한 1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월 70만 원 나간다. 내가 번 거에 그 정도 나가면 괜찮다 생각하시면 오픈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이 오픈샵을 처음부터 오픈샵을 하다 보니까 여윳돈이 없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그마하게 오픈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딴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기 고객들은 계속 움직이고 한뭐 2년 단위로 이사 갔다가 다시 오고 막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 저의 고객들이 다시 올지 몰라서 사실 못 떠나요. 여기를 못 떠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픈샵은 로드샵보다는 비용이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장점이 있어서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적은 금액으로 내가 해보고 싶으신 분은 샵인샵을 저는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샵인샵은 예전에 저희 직원으로 있던 친구들도 예전에 있던 저희 직원들도 여기서 가게 나가서 자기들이 가게를 차릴 때 처음에 가게 차릴 때 전부 다 거의 샵인샵을 먼저 했어요. 네. 샵인샵, 오픈샵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용실에서 샵인샵으로 시작을 하니까 대부분 미용실은 미용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이 샵인샵이 따로 허가를 내지 않아도 돼요. 또뭐 사업자 등록을 따로 내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냥 인센티브 나눠 먹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매출액의 30%를 주고 70%만 내가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또 장점이 있어요. 세금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카드를 다 미용실에서 끊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또 전기요금 뭐 이런 거다안 내도 돼요. 30%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샵인샵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가 거기에다가 달달이 얼마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샵인샵이. 미용실에 손님이 없거나 옷가게에 손님이 없거나 또는 뭐 피부관리실 손님 없고 찜질방에 손님 없으면 문 닫아야 돼. 나도 같이 굶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샵인샵은 거의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하다가 다른 데, 그 옆에 미용실 잘 되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옮겨서 손님이 어느 정도 되면 오픈샵이나 로드샵으로 나가서 샵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배우신 지 얼마 안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샵인샵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조금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픈샵이나 로드샵을 차리시면, 연습 상대도 돼요. 이 미용실에서 그 고액의 미용을 하시는 분들. 요즘은 머리 하는데 저도 받아보니까 뭐 1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한테 네일 쿠폰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샵인샵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럼 네일 쿠폰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만약 만원짜리 쿠폰을 줬다. 그러면 미용실에서 5천원을 줘요. 네, 쿠폰이기 때문에. 서비스로 자기는 서비스를 해주고 나중에 미용실에서 5천원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그잘 못해도 그냥 컬러라도 발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습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 사람들은 딱히 이 네일을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 서비스로 네일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일이 조금 못해도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영업을 하시다가 조금 더 잘하시게 되면 다른 또 샵으로 옮겨서 거기서 다시 또 경력을 쌓으시고 그게 이제 원래 미용업계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가면서 자기가 네일리스트나 헤어 아티스트가 될 때까지 그런 방법을 병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샵인샵에서 먼저 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면 오픈샵이나 로드샵을 차리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로드샵 차릴 때, 오픈샵 차릴 때 비용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샵인샵은 대체 얼마가 들어갈까요? 네, 샵인샵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배우면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거기에 일반 젤 조금 더 구입하시고 그 제품에다가 조금 뭐 매니큐어나 몇 가지만 더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안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 갖춰놓고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갖춰놓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왜? 보따리를 싸서 다른 자리로 옮길 수가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들어지게 차리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샵인샵에서 하실 때는 간단하게 아 여기가 네일샵 네일바가 있구나 그런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뼈를 묻으실 게 아니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드샵이나 오픈샵을 가실 때 그때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용실이나 옷가게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2편에서는
이 샵을 차리는데 필요한 창업 비용, 그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차리면 좋을지, 나름대로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이 3탄에서는 샵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샵을 운영하는 방법과 제가 지금까지 고객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